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158 포메이션 1라운드에 미리 지정이 돼 있던 초구 배치가 되겠고요. 네. 김재근 선수 단식에서 1승 1패, 복식에서 1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복식에서의 지금 승률이 낮기 때문에 1세트부터 신중한 공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뒤돌려치기 5 쿠션 공략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 배치에서 가장 뭐 정석적인 플레이, 네, 득점이 나왔네요. 네, 초구 득점으로 출발하겠고요. 지금 정도면 또 괜찮은 배치라고 볼 수 있죠. 더블 쿠션으로. 장장 단으로. 아, 좋습니다. 상당히 코너 깊숙한 곳으로 보내면서 지금 이 정도면 정확한 또 득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연속 득점 바로 성공했고요. 빗겨치기로 가느냐 아주 얇은 두께로 뚫고 가느냐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죠. 네, 아주 얇은 네. 두께. 짧게 내렸고요. 득점 성공합니다. 김재근 선수가 지금 아주 섬세한 스피드 사용을 했는데 노란 공과 이제 단쿠션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있잖아요. 네. 저 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3쿠션으로 네. 아, 마지막까지 네. 긴장하면서 지켜봤습니다. 김재근 선수도 혹시나 빠질까 네. 한번 쳐다본 거죠. 뒤돌려치기 코너까지 보냈는데요. 네, 네 좋습니다. 연속 4점. 조금은 두려울 수도 있었던 매치였는데 네. 김재근 선수 해결을 했네요. 자체 짧은 쪽으로 이제 그렇죠. 빠져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또 그런 장면이 이번 대회 많이 나왔죠. 네, 그렇죠. 시작과 지금 뭐 동시에 첫 이닝이다 보니까 자, 뭐 김재근 선수가 믿고 공략을 했습니다. 얇은 두께로 앞돌리기. 네. 포쿠션으로 공략했습니다. 바로 장타를 기록하는 김재근. 네. 김재근 선수 출발이 좋네요. 네. 리더가 이렇게 출발해주니까 팀원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모습이죠. 1세트부터 뭐 완벽한 승리로 장식을 한다면 오늘 경기 크라운의 테라운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호. 오, 네, 여기서 타임아웃 사용을 합니다. 왜 멈췄을까요? 최근에 선수들 플레이에서는 사실 자주 나오지 않는 네. 지금 모습이었는데 마지막 샷을 하는 동작에서 자세를 풀었거든요. 지금 앞돌리기로 구사를 하느냐, 뒤돌리기를 길게 가느냐 네. 두 가지인데 자 김재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 앞돌리기로 공략했고요. 좋습니다. 네. 6점까지 마르티네스도 박자 잘 맞추네요. 결론적으로는 김재근 선수가 우선 타임아웃 사용을 잘했네요. 네. 완벽한 득점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샷 한 샷 신중하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노란 공의 왼쪽으로 세워치기. 네, 섬세한 샷이죠? 자, 약간은 네, 아, 길어 보이네요. 네. 크라운 헤테라온 김재근 선수가 6점을 1이닝에 만들었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노렸던 두께가 맞지를 않았어요. 네. 약간은 얇은 두께 맞으면서 득점도 실패하고 네. 다음 공 포지션도 완벽한 수비가 지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응우엔 선수는 단복식 모두 1승 3패씩 기록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팀 리그에 적응이 덜 된 듯한 모습이죠. 네, 들어갑니다. 팀에서는 지금 성적이 가장 저조한데 워낙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기 때문에 네, 크게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러다 보면 응우엔 선수가 언젠가 또 살아나는 분명히 시점이 나오죠. 네. 지금 첫 번째 공 어려운 더블 쿠션 해결을 했습니다. 대회전. 빨간 공 컨트롤 아주 잘해놨고요. 예, 득점만 되면 되는데. 자,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연속 득점. 당구 경기란 게 참 매 경기마다 정말 변수가 많이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김재근 선수가 6득점을 완벽하게 해내고 난 이후에 한 번의 실수가 나왔죠. 네. 그 실수를 받아서 또 응유엔 선수 지금 다 득점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 넣어치기. 키스 피했고요. 네. 원뱅크까지 성공하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정말 좋은 출발을 했는데 네. 2점 차 좁혀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또 재밌게 흘러가고 네. 있습니다. 아, 원뱅크 넣어치기 적절한 두께. 네. 내공이 먼저 튀어나와야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데 아주 예민한 두께를 맞춰내고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정도 배치가 괜찮아요. 네, 뒤돌려치기로 바로 공략했고요. 들어갑니다. 연속 5점. 네, 장타에 장타로 우승합니다. 네. 살짝 끌어주면서 키스 빼내고 득점으로. 그리고 이제 동점을 노리는데요. 첫 번째 공과 마찬가지로 이제 풀어내면서 시작을 또 다시 해야죠. 아주 길게 빗겨냈는데 네. 오, 너무 길게 각도가 나왔네요. 많은 차이를 보이면서 멀어졌고요. 항상 응우엔 선수 뭐 스탠스 네. 자세를 잡을 때 바닥에다가 발을 비비는 모습이죠. 네. 네. 최근에 응우엔 선수의 이제 자세가 좀 독특하기 때문에 네. 화면에 좀 많이 잡히네요. 뭔가 확실하게 균형을 맞추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이어서 박인수 선수 복식에는 처음 출전하고 있습니다. 빗겨치기. 3 쿠션으로 여기서 회전량이 정확한가요? 아하. 네, 점수 이어가 줘야 하는데 공타로 물러납니다. 또 복식을 보는 재미는 두 선수 간에 또 이렇게 득점을 계속해서 연결해가는 장면이 나와줘야 네. 되는데 아, 박인 선수가 또 아쉽게 득점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김병호 선수도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죠. 뒤돌려치기.
좋습니다. 아하. 득점 이후에 네. 가장 어려운 또 배치 난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6-6 동점까지는 만들었고요. 이런 배치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원뱅크 걸어치기. 자, 걸어치기와 동시에 아하, 너무 얇은 두께였네요. 목적구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너무 얇은 두께다 보니까 자, 원했던 두께보다 네. 얇게 맞으면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 점 추가하면서 6-6 동점까지 만들었고요. 다시 김재근 선수입니다. 아주 어려운 자세에서 지금 시도를 하네요. 자, 뒤돌리기인데 힘이 있어도 너무 코너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자 코너에서 네 아하. 비껴갑니다. 두꺼운 두께로 뭐 첫 번째 목적 구간의 키스도 빼내고 출발을 시켰는데 아, 아주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렇죠. 아, 주문을 한번 왜 중얼거려 봤는데요. 네. 응우연의 뱅크샷. 자, 뒤쪽으로. 어허, 네. 좋습니다. 응우연 선수의 활약으로 역전에 성공합니다. 정확하게 뒤쪽 빨간 공 먼저 맞추는 쓰리뱅크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네. 뱅크샷 득점을 오늘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네, 얇은 두께로 네. 아하 다시 한 점 추가하면서 하나카드 원투페이 이제 2점이 남아있습니다. 아, 김재근 선수가 그렇게 좋은 출발을 했는데도 그렇죠. 네, 지금 점수 차이가 오히려 지금 반대 네. 상황이 됐어요. 크라운의 테라운 1세트를 내주게 되면 조금 타격이 있겠는데요. 네, 어제 경기였죠. 어제 네. 경기도 TS 샴프 히어로즈에게 4-0으로 완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안 좋은 흐름을 첫 세트부터 좀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네요. 네,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 응우연 선수입니다. 네. 응우연 선수가 몸을 저렇게 한번 풀 때 굉장히 강한 샷들이 나오던데 어떤 공략일까요? 지금은 더블 쿠션이 딱 나올까 말까한 각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공으로 뒤돌리기 선택을 했는데요. 아, 앞돌리기인가요? 아, 아, 뒤돌리기로 좋습니다. 네. 네. 연속 4점. 아. 아, 1세트를 응우연 선수가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 응우연 선수 최근에 본 모습 중에 가장 몰입이 잘 돼 있는 네. 지금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네. 아, 출발과 동시에 득점을 직감한. 네. 그렇군요. 팀에서 지금 성적이 가장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카드는 더 무서운 팀이 되죠. 네, 지금 몰입이 아주 잘 됐고요. 네. 뒤돌려치기. 자, 마지막 한 점. 마무리합니다. 네. 와, 지금 11점 가운데 10점을 응우연 선수가 만들었습니다. 네, 아, 3이닝만에 또 1세트가 이렇게 끝나는 아주 또 대단한 또 세트가 나왔습니다. 네, 자, 하나카드 원투페이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크라운의 테라오는 1세트 1인인 6점으로 출발을 했지만 세트를 내주고 말았네요. 네. 좀 아쉽게도 이제 김재근 선수, 김재근 주장에 네. 뭐 출발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네요. 네.